숨은 보험금 찾아준다고 주민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절대로.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냐고요? 지금 편하게 뭐 정작 내 타일가 아니고요. 지금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성남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뿅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은 12시인데 차가 좀 많이 정체돼서 그런지 제가 남양주 별내에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한 20몇 킬로밖에 안 나오는데 차가 많이 정체되고 지금 같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네, 1시간짜리가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차가 저 너무 막히네요. 오늘 주말이라고 이제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요즘에 유튜버에 아니면은 TV 광고에도 보면 두 글자죠. 토땡. 네,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아니면은 온라인이나 블로그 카페에 보면은 숨은 보험금 찾아준다고 그래서 뭐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숨은 보험금 내가 뭐 200만원 받았다, 300만원 받았다, 뭐 그 금액을 제시하면서 정말 광고를 많이 해요. 그게 물론 허위의 광고는 아니겠죠. 왜냐면 정말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서 정말 숨은 보험금을 받아주려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업체들이 토땡 업체 아니면은 뭐 일반 뭐 카페나 블로그 쪽에도 뭐 숨은 보험금 찾는다고 주민번호 넣으라고 그래요. 그럼 과연 이 업체들이 왜 이렇게 할까? 한번 곰곰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토땡이라는 그 어플을 깔고 나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뭐 인증하고 막 그랬어요. 시간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심히 보니까 제가 저는 보험 설계사고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어디 어디서 받는지 저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 업무가 이러다 보니까 저도 보험 가입이 한 8개 9개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뻔히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야 숨은 보험금이 없다고 영어로 나오긴 했지만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이나 다른 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숨은 보험금 정말 해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밑에 내 보장 분서, 그 내 보험 가입 현황을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 물론 그걸로 인해서 아 내가 부족한 부분들 다시 채워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업체가 저도 알기로는 대형 대리점이랑 제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전화가 가던가 아니면 거기 뭐 의뢰를 하면은 나중에 보장 분석이나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정보가 요즘에 민감하다 보니까 동의를 해야지만 설계사가 연락이 오고 보장 분석, 증권 분석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과연 그 보장 분석, 증권 분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고 얼마나 잘하는지. 네, 일단은 저희 설계사분들도요 성함이랑 주민번호만 있으면요 모든 보험사 딱 긁어와가지고 뭐 어디에 가입되는지 어디에 가입되는지 보장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지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이 성함이나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들은 솔직히 성함이나 주민번호 알려주면 쉽거든요. 이제 미흡한 부분들 딱 봐서 암이 과다하게 납입하고 있는지, 뇌혈관 허혈소,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과다하게 납입했는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거는 뭐 보험업계에 한 3개월만 일해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입하고 나서 사후 보상관리를 설계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롱런할 수 있냐. 그런데 뭐 피플라이프도 그렇고 피플라이프에 뭐 현빈이 선전하잖아요. 거기에 그 뭐죠? 그 뭐 이렇게 요즘에 시내나 뭐 이렇게 도로변에 보면은 따로 증권 분석해주면서 그 뭐라고 하지? 제가 까먹었네. 예, 피플라이프도 그렇고 예, 그러기도 증권 분석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본급 플러스 알파로 채용을 해요. 근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 보면은 회사에서 미는 회사만 쭉 밀더라고요. 뭐 H화재다, M화재다, M화재다, S화재다 그쪽 밀기만 하는데 30개 보험에다 전문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도 많이 왔어요. 거의 다 보면 풋내기 아니면 신입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말 전문가 10년 이상 된 내공을 가진 설계사분들이나 정말 경험을 통해서 보장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무래도 일반 설계사들 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배운 것만 알려드리고 증권 분석을 통해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증권 분석 받고 나서 제가 조회하다 보면 많이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들이 일단은 아, 그 사람들이 증권 분석이나 재무 설계를 해준다고 해놓고서 한번 보니까
너무 허점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의 풀로 다 때려 넣어가지고 보험료 비싸게 받고, 아니 증권무소를 통해서 보험료 50만원 납입하는데 45만원을 낮추고 그 다음에 추가로 증권 추가적으로 가입한 거 뭐예요? 그렇잖아요. 50만원 납입했으면 적어도 2, 30만원 다운시키고 보장 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내용을 좋게 끊어야 되는데 하남JC까지 직진입니다. 예, 이거 팀앱이 저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네요. 네. 팀앱을 갑자기 켜놔가지고 꺼놔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에 블로그는 카페든 SNS 아니면은 뭐 그 유튜브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보험 숨은 보험금 찾아준다고, 차라리 숨은 보험금 찾아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증권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미리 증권이나 아니면 파일철로 깔끔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내가 사고 났을 때 수술비, 입원비, 진단금 딱딱 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숨은 보험 찾기 시스템이 요즘에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괜히 낚여가지고 불필요한 보험 또 가입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좀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가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숨은 보험 그 시스템 제대로 제가 봤을 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된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맞나 싶고요. 저 또한 보험금 청구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험금 뭐 청구가 되어 있다 아니면 지금 뭐 보험금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스템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 시스템을 만든 의도가 무료로 해주고 회원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뭐 계좌번호도 뭐 입력하고 또 뭐 코인도 그렇고 여러가지 회원가입하고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가장 주 목적은 재무설계나 추가적인 보험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지금 제 유튜브 보시고 많은 분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업체도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주관적이 객관적으로 그 업체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